사바스는 이제 프랑스어로 신발을 뜻하는데 다른 입식 격투기와는 다른 점이 신발을 신고 경기를 한다는 점. 부드러워 보이면서 살살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생각보다 강한 위력이 들어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액션 배우로서 사바트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석입니다. 18세기 선원들이 배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한 행동에서부터 유래됐다는 것도 있고 군대에서 워커발로 사람을 걷어차면서 시작됐다는 유래도 있는데 맨몸으로 하는 이제 복스에서는 아쏘와 이제 뽕바라고 이제 아쏘는 끊어치면서 기술력을 보여주는 KO를 시킬 정도로 힘이 많이 실리게 되거나 하면은 심판이 제재를 합니다. 뽕바는 보통 말하는 풀판택으로 힘을 실어서 KO를 시키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는 보통 2분 3라운드로 진행되고 각 라운드별로 심판들이 좀 더 잘한 사람에겐 3점, 못한 사람에겐 2점, 1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사바스의 신발은 앞코와 뒤꿈치 쪽이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이 딱딱한 신발에 맞게 되면은 타격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스텝을 이용해서 움직여줘야지만 손 기술은 잽, 크로스, 훅, 어퍼 간단하게 이 네 종류에서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지고 발차기는 돌려서 차는 후회대 기술 밀어 차는 샤시 기술 후려서 긁어내리는 발차기 기술 스윕은 발을 걸어서 상대방 중심을 무너뜨리는 기술입니다. 데팡스는 이제 무기를 뺏는다던가 아니면 칼로 위협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을 빠져나가는 것 말 그대로 호신술 종목입니다. 깐느는 얇은 스틱을 이용하는데 스틱을 뒤로 빼서 공격을 해야지만 득점이 인정이 되고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거나 피하고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야지만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부드러워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데 그 안에 강함이 있는 무술이라서 그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손과 발의 콤비네이션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지 그리고 상대방과의 거리 싸움을 얼마만큼 잘하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면 아마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